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죠. 여기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와보고 싶어 하시는 그곳. 자, 초보 다육맘들은 한 번은 꼭 들려보고 싶다는 그곳인데, 바로 행복한 꽃그릇에 나왔습니다. 달총이가 여기 행복한 꽃그릇에 나왔고요. 아유,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자, 달총이가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소매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소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저 안에 있는 물건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신상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다육이가 좀 비속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재고를 비축을 해야 돼서 물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있는 박스들 전부 다 예, 화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거 다 전부 다 화분이고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예, 여기 안에 전부 다 화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전부 다.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화분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예, 소매로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입구로 일단 들어서면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열장에 갖가지 화분들 쫙 있는데 규모가 정말 방대하게 큽니다. 방대하게 크고, 여러분들 찾으시는 것들 예, 유튜브로 구매하시고 하셨던 화분들 여기 즐비하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은 온라인 주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유튜버분이 이제 언박싱을 하거나 하는 것들 구매를 하시는데, 여기서 소매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는 도매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소매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달총이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바빠가지고 정신없는 요일들이 딱 있어요. 그 요일들만 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 있는 화분들, 요즘에 신상으로 나온 요런 화분들 아주 값 저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매를 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요쪽에도 아, 요 핑크핑크 하니 요런 것들 아, 이쁘죠. 이렇게 단지 형태로 다리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자, 요런 것들 아주 가격 저렴하게 아주 착하게,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예, 그런 구매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바쁜 요일은 여러분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 금요일이고, 자, 휴일에 여러분들 예, 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매일매일 바쁜 곳인데 금요일만 제일 바쁜 날이 금요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금요일날 피해 가지고 오시면은 사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도 좀 알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기존에 보시던 것들 이제 이름 있는 화분들도 이렇게 예, 질비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신상으로 나온 아가들도 있기는 한데, 자, 이런 것도 예,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일단은 종류가 너무나 방대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거나 조금씩 보여드리고, 자,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아우, 저거 파란색 곰돌이 화분 너무 이쁜데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에는 저기 보시면 국산이라고 딱 써 있죠. 예, 자, 여기 국내산 화분이에요. 여기는 봉화분 예, 봉봉화분 예, 그것도 있고, 여기 이제 요정화분도 여기 이렇게 있고, 요즘에 요거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트 구성이 아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딱딱 구매해 가실 수 있게끔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달총이도 여기 오면은 화물차로 한 트럭씩 싣고 갑니다, 물건은. 자,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 여기 유모차 모양인가 봐요. 이렇게 이것도 쓰임새는 딱 좋겠네요. 오, 이런 여기 행복한 예, 행꽃이라고 딱 예, 이렇게 있는 게 사장님이 주문을 하신 건가 봐요. 자, 이렇게 화분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는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아이들은 여기 바구니에 있는 것들이 끝이에요. 더 이상 물건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미니분부터 해가지고 콩분부터 해서 여러분들 없는 거 없어요. 이것도 심플하네요, 디자인이. 자, 그리고 네, 사이즈는 한 4.5cm 정도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 자,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겠어요. 색깔별로 또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콩분 사이즈, 요거는 정말 조그마해요. 요것도 앙증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자, 무지 사각분 이렇게, 자, 이렇게 컬러로 돼 있는 거. 자, 요거는 하얀색이, 요것도 그냥 심어놓으면 이쁘겠어요. 자, 이런 꽃그림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 요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거 세트로 좀 판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것들. 자, 여기는 매주 바쁘지만 금요일은 도매하시는 분이 구매하러 오셔도 물건을 못 드립니다. 자, 그만큼 금요일은 바쁘니까 금요일만 피해 가지고 좀 오세요. 예, 그러시면 금요일하고 점심시간 이때만 좀 피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여기, 예, 국산화분인데 요거 지금 세트로 많이 구매하시죠. 여기 지금, 예, 요런 것들, 여기 드림캐쳐인가요?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거 좀 모양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자, 요쪽에도 이렇게, 자, 요런 것들, 예. 또, 아유, 꽃이 이쁘네요. 자, 요쪽에는 국산화분이에요. 국산, 예, 국산화분인데, 자, 이렇게 모양이 균일하고, 예, 크기가 균일한 거 보니까 요거는, 예, 기계로 찍는 타입인가 봐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빚는다고 하면은, 예,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수량도 그만큼 없겠죠. 자, 이렇게 정말 즐비하게 많아요, 화분. 아휴, 그러니까 종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웬만한 데는, 여기는 뭐 취향이 뭐 나뉠 일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딱 골라 가시면 되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많은데 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좀 내가 까다롭고 신중하게 내가 심사숙고해서 고른다고 해도 여기서는 못해도 그냥 한 바구니는 그냥 여기 판다곰이네요.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자, 이것도 색깔별로 다 있네요. 오는 원숭이, 아유, 오는 아가, 아가가 이렇게. 아, 이거 화분 귀엽네요, 이거. 자, 그리고 요거는 눈, 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던 이제 유튜브로 간혹 보셨던 화분들도 있고 한데 신상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 신상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예, 유튜버 분들이 지금 언박싱을 많이 못 올리셔가지고 못 올리신 것도 있고, 예, 수량을 많이 못 보내드려서, 예, 소개가 안 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 이쪽에도 요거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아유, 이 입 모양인데, 어유, 이렇게 보면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저기 옛날에 그 동전지갑이죠. 이렇게 똑딱이 여기 위에 달린 거.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네.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종류는 정말 많아요. 예.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달총이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예. 느낌의 화분들. 자, 요거는 달총이가 다음번 대전에 올 때 와서 여러분 세트 구성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택배로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영상은 담아드릴게요. 다음번에 오면은 달총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사장님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그때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담아드리던지 아니면 실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좁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이씨, 사이즈는 큰데 엄청 가볍네 이거. 이거 사이즈 괜찮아요. 엄청 크네요 이거. 이거 꽃 모양은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상당히 가볍네요. 이런 게 애들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가도 화분들 모양은 이렇게. 자, 이쪽에도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P06번 네,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도 화분 여기에도 요거 그림 이쁘죠. 여기 거 요런 거 괜찮아요. 요 화분이 여러분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화분보다 살짝 더 무거워요. 무겁긴 한데 요게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깔끔해요. 예. 인도 그리고 여기 요렇게 색감은 요거는 주황빛, 요거는 찐핑크, 붉은 핑크라고 해야 될까, 연빨강. 예,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이렇게. 아, 여기 보랏빛이고 얘는 무광. 예, 무광인데 이런 느낌이네요. 또 이것도 이쁘네요. 저게 색깔별로 있으면 상당히 이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런데 화분 이쁜 거 많죠. 예.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여러분들. 예. 달청이도 요거 매장에 비치하고 좀 팔고 하거든요. 예, 근데 가격 그렇게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각종 재료들 있죠. 약품 이름표도 종류별로 다 있죠. 이름표도 색깔별로 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는 뭐 삽이나 핀셋이나 뭐 이런 것들,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다 있고요. 영양제 다 있죠 종류별로. 예. 그리고 이제 고유에 따른 뭐 부자재들도 여기 싹 딱 구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냥 종합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화분 겸. 예. 아이고 놀래라. 냥냥이가 그냥 옆으로 그냥 훅 치고 들어가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반 위에도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도 요거 가격이 15,000원이라는데요 우와 대박. 여러분들 사이즈가 이게요 못해도 한 20cm, 높이는 한 20cm에다가 여기 내경은 그래도 한 13-14cm 정도 이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15,000원 적혀있어요. 이야, 화분 엄청나게.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바닥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에 종류별로 시중에 있는 화분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수제분이나 이런 거는 구비가 안 돼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자, 이렇게. 그림 잘 그려놨네. 그리고 왕리본 화분. 5,000원이네요 요거. 사이즈 좋네요. 여러분들 달총이 손 큰 거 아시죠? 예. 이게 한 달총이 한 뼘이 25cm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리본 요거 노란색, 하늘색, 찐파랑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길다란 예, 모양이에요. 자, 요거 반절 정도 폭인데 예, 조금 더 높이는 조금 있네요. 활용도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각으로 조금 낮은 분 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자, 이름표도 모양, 크기 뭐 이렇게 요 보시면 이렇게 이름표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왕관 모양도 있고 뭐 하트 모양 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꼬집한 큰 것들 뭐 큰 이름표들. 예, 큰 거에는 시원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요거 핀셋도 크기, 사이즈, 종류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예, 흙 재활용하실 때 예, 복토나 이제 바닥에 까는 이제 것들 걸러내실 때 쓰면 딱 좋겠네요.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이름표도 여기 다 있어요. 자, 이것도 색깔별로 있고, 자, 이름표 크기별로, 자, 여기는 조금 작은 거, 요거는 조금 더 넓은 거, 예, 이렇게 색깔별로 여기도 있고, 요거는 사각형, 예,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있고, 동그란 모양 있고, 자, 일자 모양 이름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뭐 펄라이트, 뭐 마사, 질석, 뭐 세척마사니, 어? 이게 용토도 있고요. 자, 산야초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용토 요거는 여러분들 훈탄이라고 많이 하시죠? 예, 훈탄, 예, 훈탄도 있고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뭐 지렁이 분변토니, 예, 지렁이 분갈이, 예, 지렁이가 만든 흙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홈가드닝 요거. 자, 분갈이 텃밭 화해 홈가드닝용. 예, 이렇게. 이런 거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면 그냥 쇼핑센터예요. 여기 식물에 관련된 예, 쇼핑센터들. 이렇게 목초액도 팔아요. 어유,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바구니에 담긴 게 다 지금 택배 나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주말에는 택배 싸고 뭐 하시니라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 산야초도 브랜드별로 있고요. 질석이나 예,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뽁뽁이. 자, 이렇게 예, 물 주시고 꼭 쓰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다육이 밥이라고 있어요. 또 예, 이런 것들 예, 있고. 자, 핀셋도 작은 핀셋 예, 이거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여기 종합마트에요, 종합마트. 자, 랑코트 이것도 예, 다 키움, 예, 식물 다 키움. 자, 식물 영양제, 영양제. 자, 여러분들 기존에 못 보던 것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으로만 구매해야 됐던 것들, 정말 검색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들 여기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가위들도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는 이제 깍지, 아, 깍잡아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희석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바이오 가든 플러스니 이런 것들. 자, 다육식물용 예, 요것도. 자, 참편한 비료 이런 거 예, 여러분들 그냥 가져다가 그냥 오시면은 목초액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병에 얼마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예,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사는 가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되게 저렴합니다. 신발 화분도 있고 이런 모양의 화분들도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물구멍은 다 낮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면 다이소 가시면 양면 그 실리콘이 있어요. 실리콘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두시면 내구탱이만 붙이시면 요거 통풍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신발 화분도 있고. 자, 요거는 돼지 모양 화분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아, 왜 달청이가 부끄럽지? 자, 이렇게 있고요. 아유, 요것도
아유, 화분 좀 또 이것도 특이한. 아, 이게 행복상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편에도, 저쪽에도 보세요. 아, 이쁜 것도 알록달록한 화분들 엄청 많죠. 자, 이렇게. 이거 잼통? 예, 네, 뭐 그런 거죠. 이게 투명한 거에다가 여기도 마개만 있으면 여기다 잼 같은 거 여러분들 담아놓으시잖아요. 그런 용도고, 요거는 잠옷 입고 있는, 예, 네, 저건데 얼굴이 없네요. 자, 얼굴이 없고, 이렇게. 이쪽에는 저 일식집 가면 항상 있는 그 고양이 모양 화분이에요. 이것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린 아이가 집에 있다 하시면은 요거 자동차 화분 꼭 구매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자 아, 여기 길다란 롱 화분에 아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있네. 원숭이도 있고 요거는 뭔가요? 토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의 앙증맞은 화분도 있고. 어우, 이거는 운동화가 진짜 디테일한데요. 엄청나게. 야, 이거 진짜 운동화 같아요. 애기들 진짜 신어도 되겠는데요, 이게? 이쪽에 이런 화분도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화분도 있고. 아, 요것도 또 나름 이쁘네요. 이런 거. 자, 하트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예.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아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아우 휘황찬란하죠. 알록달록하니 그냥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는 종합마트예요. 다육이 종합마트.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소품들 기본적으로 쓰는 재료부터 해가지고 다육이의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육이 분갈이하고 뭐하고 할 때 깔망으로 쓰시는 것들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흙 퍼담고 이렇게 하는 용도인데 요거는 또 디자인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이렇게. 자, 이름표도 있고. 자, 이쪽에 또 칼라분 요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색상별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빛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요거 그냥 쫙 진열해 놓으면 다육이 심어 놓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영 잡을 때 쓰는 이제 지지대 역할로 쓰는 꽂인데도 이렇게 예, 메이드인 예, 이렇게 다리 바다 건너 거긴데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것도 이쁘게 돼 있네요. 솔 같은 거 종류도 있고. 자, 이렇게 약품. 예. 자, 이것도 있고. 여러분들, 요런 거 뭐, 진 잡아, 진딧물 잡아, 응애 잡아, 뭐, 깍지 잡아, 뭐, 이런 거 종류별로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 많이 쓰시죠? 요거 갈코리 달린 거. 예. 요것도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핀셋.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여기는 없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못 찾았던 거 기존에 못 보셨던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대충은 보여드렸어요. 대충은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은 예, 하나님이 와도 도매를 못 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하세요. 자, 좀 될 수 있으면 금요일만 좀 피해가지고 오시고. 요거는 소품인가 봐요. 아유, 화분 장식들 소품 이렇게 있고. 화이트 톤에 이제 까만 풀분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충 좀 보여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방문하셔가지고 소매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유튜브로만 보시고 직접 실물로 못 보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직접 보세요. 자, 예, 오실 때는 저거 이제 예, 구루마 있죠? 구루마 예, 꼭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한 두 박스, 세 박스는 그냥 구매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자, 면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번에 세트 구성이 되면 와가지고 달총이가 영상을 한번 다시 찍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조금 예, 사장님의 특별한 예, 세트 구성 한번 그때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